자, 방금 제가 이제 그이 통기타로 한번 두드려 본 곡이 이제 벤처스 벤처스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벤처스 그 악단의 그 유명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곡을 이제 터득할 때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기타 합주곡이죠. 기타 두 대 이상이 치는 곡이고 또 지금 제가 혼자 쳤을 때는 기타 독주가 되죠. 그죠? 이런 연주곡들, 지금 비록 제가 이제 피코로 쳤지만은,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클래식 기타나 여러분들 이제 핑거링으로 주로 연주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뭐 이런 거, 뭐, 로망스 한다든지, 뭐, 엘리제를 위하여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핑거, 저는 이제 핑거링은 잘 못 치니까, 그죠? 이런 걸 하는, 연주곡 하는 사람, 그 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악보가 무슨 악보입니까? 탑 악보라고 그러죠. 탑. 자, 이리 와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비록 그 지금 악보를 안 보고 그냥 이제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쳤지만은 이 탑 악보가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면 보세요. 악보에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죠. 위에 악보는 올림 저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저 높은 음자리표가 붙었고 샵이 하나 붙었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음계는 E 마이너 음계로 지금 쳐 내려가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타 악보는 밑에 TAB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악보를 두 개를 둡니다. 위 악보와 타 악보, 그냥 일반 악보와 타 악보. 이 이유는 뭐냐면 연주곡은 그 연주곡을 하면서 일반적인 악보로서는 음계를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타 악보로 그려놓음으로써 그 더 쉽게 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처럼 이렇게 연주곡이 일반 악보와 타 악보 같이 나와 있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죠. 자, 잘 봅시다. 먼저 이 TAB 이 영어는 무슨 뜻이냐면 테이블, 이 책상의 뜻입니다.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뜻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그냥 도표란 의미죠. 그죠? 테이블은. 그래서 이 악보를 갖고 태블릿 악보라고 합니다. 태블릿 악보. 그래서 줄여서 TAB가 되는데, 보세요. 위에는 일반 악보는 5cm에 그려져 있지만은 테이블 악보는 6cm죠. 6cm가 뭐냐 하면, 보세요. 이 기타 줄을 얘기합니다. 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줄.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줄을. 이 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 보면 똑같이 영어로 크로매틱 런 돼 있는데 이 크로매틱 런은 그냥 솔에서 쭈르르르 쳐서 여기 도까지 오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도, 레, 그죠? 미, 파, 솔. 그럼 솔에서 그냥 도까지 오라. 이렇게 음계로 표시해놨죠. 음계로.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테이블 악보는 그냥 5번 줄을 그냥 두르르 쳐라 이 말이죠. 5번 줄을 그냥 그죠? 5번 줄을 그냥 한마디 안에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한마디 끝까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 일반 악보는 이게 음이 미잖아요. 미 시 솔 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 시 솔 시 하면 이 음계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계. 그러나 이 테이블 악보는 펴놓으면 6번 줄은 0이라는 숫자는 개방현을 쳐라. 그냥 쳐라. 그 다음에 2번은 둘째 프렛을 쳐라. 그 다음에 3번은 세 번째 프렛을 쳐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프렛을 쳐라.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봐요. 자, 이걸 잡으면 이렇게 뚜루루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그냥 음계 악보로 보면 미, 시, 솔, 시. 이게 미, 시, 솔. 그러니까 6번 줄 3번을 잡고 솔, 시. 이렇게 쳐라. 이 말을 태블릿 작부는 음계가 아니라 숫자로 표시하기 때문에 6번 줄을 그냥 개방 치고 5번 줄을 2번 프렛을 누르고 다시 6번 줄을 3번 프렛 누르고 5번 줄을 2번 프렛 누르라. 그래.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전체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어려운 부분에 가서도 여기는
도랄랄랄라 도 미래도 시솔솔 이렇게 음계로 표시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죠? 예, 보여. 숫자로 나오죠. 그죠? 숫자로 이렇게 표보면 그죠? 숫자로 55777755754 5,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타 바꾸만으로 공부를 해서도 안 되고 일반 악보로 공부를 할 수만도 안 된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게 아니고, 악보의 원래 근본은, 악상기호와 음표와 신표가 들어간 악보가 원래 기본 악보입니다. 원래 악보예요. 그러니까, 원 악보를 보고 칠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원 악보를 보고. 탑 악보의 허실이 바로 이겁니다.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탑 악보가 처음 탄생한 것은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고대부터 음악이 이끌어오면서 음악의 악상 기호나 이그 음표가 그려진 것을 귀족들이 보려고 하니까 음악적 지식이 없으니까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수월하게 피아노를 칠수 있도록 이 현악기를 칠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다 보니까 현악기를 그냥 이렇게 줄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숫자로 표시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식한 관료들을 위해서 음악쟁이가 만들어준 하나의 도표 악보입니다. 출발 자체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표시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을 따지면 악보가 아닌 거예요. 실제 따지면 악보가 아닌 거예요. 원 악보가 없으면 탑 악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기타를 처음 배운 사람들은 탑 악보만으로 배운 사람들은 마치 탑 악보가 악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음악이 만들어진 작곡이 만들어질 때원 악보가 만들어진 것을 숫자로 그냥 탑 악보로 표시를 해놓은 하나의 도표일 뿐이지 이탑 악보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 자체는 원래. 그런데 탑 악보만으로 연주를 배우고 탑 악보만으로 이해를 했던 선생들은 계속 자기가 가르치는 수강생들한테 그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타박구를 한번 못 치는 거예요. 자, 타박구의 허실이 뭐냐면 장점과 단점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일반 악보로서 좀더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박구 역할이기 때는 가장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 타박보대로 손가락 움직이는 모습만 연구를 해놓으면 일반적인 코드를 봤을 때 자생적인 창조적인 음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때까지 이야기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여러분들 같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드라이빙 기타 이런 거 치고, 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워크드론도 치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칩니다. 칠 때마다 이 타박골 보고 연습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역시 연주곡이고 독주곡이니까 그 세세한 부분을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타박골 볼 뿐이지, 사실 어느 정도 터득되고 나면 그 타박골 없이 그냥 일반 악보를 가지고도 연주가 나올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자, 이쪽에 와봐요. 지금 이것은 타박보를 되어있지만은, 자, 이건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이런 거 봐봐요. 자, 엘빈보 같은 거 봐봐요. 엘빈보. 지금 나전달표 되어있고, 타박보 아니죠?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치느냐? 저는 이렇게 칩니다. 봐요. 이 멜로디를 봅니다. 길게 보면 앞에 액센트가 있죠? 짠짜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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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자 딱 쉬고, 반박 딱 쉬고, 미도시라 미도, 이 나오죠? 미도시라 미도 나오죠. Am이잖아요. 그럼 Am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Am 잡고 미도시라 미도 나오잖아요. 여기가 도레미파솔라시도니까 아까 짠자다 짜잔 했죠. 그럼 여기가 Am을 잡고 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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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나온단 말입니다. 따따따따 딴딴
따따따따따따 나오잖아요. 일반 악보를 봐도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기타를 가르칠 때도 코드의 구성 화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 코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제 창조를 해낼 수 있는 자기만의 음악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딱 고정된 타 받고 이럴 때는 꼭 이렇게 손가락을 잡고 6번 줄을 잡고 왼쪽 손을 이렇게 하는 그 고정된 악보만으로 꼭 가르치고 배운 타박보만 보고 배운 사람들은 창조가 안 돼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타박보로 10년을 연주를 한 사람도 일반 악보를 갖다 주고 쳐라 그러니까 아, 타박보 없어요. 타박보 없어요. 맨날 나한테 묻는 게 그렇게 무섭니다. 타박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창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타박보를 보는 사람들이 왜 보냐 하면 대학교 이제 어떤 뭐 클래식 음악학과나 어떤 유명 음악학과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한 곡을 절대 안 틀리기 위해서 그 한 곡만 죽으라고 연습할 때는 타박보가 필요합니다. 뭐 김광석 노래 사실은 사랑했지만 서른 즈음에 뭐 어느 노부부의 저 그 60대 이야기 뭐 이런 게 있잖아. 이름이 편지. 이게 C코드로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든지 여기 안에서 창조가 나올 수 있어요. 창조가 나올 수 있고 저 전주가 나올 수 있는데 누구 하나가 그걸 타박보로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만 픽스돼서 고정돼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음악단 물론 그것도 음악의 한 발전 형태로 보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은 자유자재로 음악을 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기능적인 머리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만들려면 지금 보시다시피 연주곡을 배워도 일반 악보도 보고 타박보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타박보만 고집해서 일반 악보가 이게 이 마이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이 일반 악보를 안 봤으면 이걸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파이프라인을 몇 사람하고 같이 봤는데 딱 자기 치는 그 방법만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봤지만 잘 보세요. 잘 봐요. 자 이게 타박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B에 저 1도 5도 화음 이렇게 파고 코드가 됩니다. C와 파가 되죠. C파 이제 그 올림파니까 그죠. 그 다음에 C 코드 같은 경우는 B 코드고 C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와 솔이 되죠. 아 도와 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꼭 이렇게 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박을 보고 배운 사람은 나하고 같이 합주를 해보면 꼭 요래만 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쳤죠. 이게 B 코드죠. B. 저는 B 코드를 그냥 잡는 거예요. B. C. 안 되면 여기 와서 쳐도 돼요. B. C. B. C. B. A 마이너. 그리고 아까 전에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도 알고 보니까 A 마이너, A 마이너, G, B, 아, G, F, E. 그저 키가 이제 그저 디크리센도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원리를 악보를 보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런 파이프라인이 쉽게 빨리 연주곡 되는데 이 코드도 모르고 원리도 안 배우고 그냥 타 악보만 보고 여기 짚으라 싶어서 요렇게만 타 악보식으로 음악을 수학적으로 계산만 해서 익히는 음악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타를 치려고 하면 반드시 일반 악보를 우선으로 하고 그 부분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타 악보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타를 배울 때 대학교에 유명한 뭐 클래식 기타 전공했다든지 유명한 실용음악과 전공했다든지 유명한 음악을 전공한 사람한테 유학을 갔다 왔다든지 뭐 유명한 사람 기타리스트한테 기타를 배우다 보니까 그 기타리스트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타 악보를 보고 연주곡 연습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타를 배우는 수강생은 우리 중년들은 즐기려고 기타를 배우지 그 학문적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는 누가 뭐 기타를 잘 친다 못 친다 이게 사람들이 기준이 오해가 될 때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저도 역시 타 악보를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옛날에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나 중심은 반드시
일반 악보, 코드와 음정과 리듬이 들어가 있는 일반 악보를 기준하고 그 일반 악보를 내가 여러 번 습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타박보를 보조적으로 이용했을 뿐이지 타박보만 준하다가는 여러분들의 음악이 자칫 수학적으로 딱딱해질 수가 있다는 경고를 봅니다. 오늘 타박보의 진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